자, 문을 보시면 이게 힘들어. 살살 닫으면 안 닫혀. 이게 안 닫힌 거예요. 지금 세게 밀어야 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중고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정말 감성이 넘쳐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 G63 AMG 2세대 모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G클래스 같은 경우 1, 2, 3세대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 현재 3세대가 이제 모든 각종 전자 옵션 하면서 완전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출고가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하죠. 얘는 이제 2세대입니다. 2세대. 2세대인데 해당 차량도 거의 출고가가 2억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G바겐 하면은 남성분들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 하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G바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는 1세대 모델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 1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바뀐 부분이 여러 곳 있죠. 1세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또한 3세대하고 비교를 해봐도 이 앞에 라이트 부분이, 이제 3세대는 요 LED판이 없고 그냥 원형의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죠. 근데 2세대에는 주간등 같은 LED가 여기 박혀 있죠. 이 방향지시등 위치는 똑같습니다. 3세대나 2세대나. 그리고 휠이 3세대는 이제 22인치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추가는 안 되고 현재 이제 20인치짜리 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G바겐의 이 바디 라인은 거의 79년 양산되면서, 79년도에 첫 출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그 크게 바뀌지 않은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35년 만에 3세대 이제 G클래스가 나오면서 G63 AMG가 완전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이제 이 G63 같은 경우 특히 이 문. 자, 문을 보시면 이게 잘 안 닫혀요. 문 닫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이걸 이렇게 살살 닫으면 안 닫혀. 이게 안 닫힌 거예요. 지금 세게 밀어야 돼. 이렇게. 자, 그 이유를 G클래스 3세대 타는 분 오너분의 얘기에 의하면, 이 G바겐 같은 경우 이제 오프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차에 비해서 이 실내에 내부 압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밀폐가 잘 되겠죠. 물론 일반 승용차들도 밀폐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요 위치가 이제 도강을 할 때,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물에 들어갔을 때 도강 위치가 여기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몰딩 위치까지.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실내로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압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강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제가 도강을 안 해봐서 그건 모르겠고. 자, 과연 2억짜리 차에 이러한 지금 힌지 도어락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륜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아주 익숙한데, 이게 어느 차에 적용되어 있냐면 쌍용 초창기에 양산된 코란도에 보면 이와 같은 도어 힌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외캐치도 비슷해요. 쌍용도 이런 식으로 여는 거예요. 그거와 비슷한 구조의 도어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G바겐만의 감성이라면 감성일 수 있죠. 그리고 2세대는 이 대시보드가 3세대만큼 큰 와이드 형태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 버튼 위치나 이런 거는 약간 개선됐지만, 얘는 그 큰 와이드 형태의 옵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2세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저는 현재 이거보다도 1세대 AMG를 더 좋아합니다. 진짜 아날로그틱하고 감성이 넘쳐나는 1세대
G클래스 G바겐을 좋아하는데 이 하체를 한번 보시면 아, 이 하체는 지금 이 타이로드 엔드와 드래그링크 그 다음에 전륜 대우는 지금 너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그 코란다의 너클 형태와는 다르고 거의 이 암대가 통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얘는 일반 업체에서 얼라인먼트를 못 봅니다. 이 차는 네, 이거 완전 기술적으로 얼라인먼트를 봐야 돼요. 요새 이 피트모남 사용하는 차가 없어요. 이게 웜기어인데 웜기어 안쪽에 보세요. 이 피트모남에 타이로드 엔드로 조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이 상당히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파워 스티어링은 되긴 되지만 아무튼 이 하체 자체는 정말 오프로드에 맞게끔 갖춰져 있어요. 3세대 하체는 제가 지금 보질 못했기 때문에 차가 없어요. 우리 단지에도 2세대도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차를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솔직히 이 하체로는 아 지금 이 서스펜션 자체가 지금 3세대는 제가 알기로 앞쪽이 아마 W11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얘는 그냥 솔리드 엑셀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코일 스프링하고 쇼바가 들어가 있어서 걔보다는 승차감은 좋죠. 좋지만 저 하체는 요즘 나온 차에 사용하는 하체가 아닙니다. 그 특히 이 유럽산 자동차들은 트렁크도 왜 이렇게 좁은지 몰라요. 많이 좁습니다. 트렁크가 많이 좁고 아 이때 그물망이 이렇게 들었네. 이 G박에는 이거 들어가 있죠. 네, 그물망. 아무튼 트렁크 공간도 협소하고 값어치 2억짜리 차라면은 글쎄요 살만한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 저도 좋아는 하지만 글쎄요 저 같으면 2억 주고 이 차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단지 한 대뿐이 없는 오늘 2세대의 G클래스 G63 AMG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해당 차량도 상품입니다. 저희 사무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차고 현재 판매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당 차량 저희 단지에 이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저희 단지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도 사륜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해당 차량을 인사를 시켜드렸고 다음번에 3세대 G63 AMG를 제가 좀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3세대 G63 AMG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중고차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